돈이 보이는 종목수다 종목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빅스텝의 안도랠리로 답했던 미 증시가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5% 정도 급락을 했고요. 6월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 경기 침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파월의 입을 시장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시장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환율은 1270원을 넘어서면서 외국인의 수급에 부담을 더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 모두 외국인은 팔자세였습니다. 네, 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수소 관련주들은 전체적인 하락장 속에 견고했습니다. 또 펜오션은 유럽연합의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며 4%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요. 반면 GS 리테일은 1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하며 10% 넘게 급락했고, SK스퀘어는 SK쉴더스의 상장 철회 불똥이 튀며 4%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기아와 SOE를, 기관은 SOE과 펜오션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종목 콕톡. 오늘 여러분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종목, 뒷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요일 종목콕톡,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김준우 DB금융투자 잠실지점 부지점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참 좀 우울합니다만 그래도 또 시장 이야기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미국 FOMC 결과를 어제 저희가 어린이날로 휴장을 하다 보니까 좀 뒤늦게 반영을 했는데 미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큰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연준의 빅스텝 지속에 따른 우려도 부각이 되고 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김준우 부지점장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어제 미국이 거의 마이너스 5% 가깝게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는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사실 작년 7월부터 거의 1년 내내 주식이 빠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에 뭐 좀 많이 올랐다가 빠졌는데 우리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뭐 1월 달에 찍었던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찍었던 저점 근처에 갈수록 저는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종목 분류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저가 매수가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FOMC 회의 결과는 이제 나왔고 향후 몇 차례 금리 인상이 더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목할 지표나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충원 대표님. 네, 일단 오늘 저녁에 앞둔 실업률 지표라든가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린이날로 휴장할 때는 이제 나스닥이 3.2% 정도 급등을 하다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좀 5% 낙폭이 컸던 이유는 약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연준에 대한 이런 좀 신뢰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이 확대가 됐던 거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양매도가 출회가 되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방어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로 인한 환율 그리고 환율에 따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이런 포지션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에 따른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될지 그거를 좀 지켜보는 시점이 될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더 하락한다, 더 상승한다를 뭔가 찍는 이런 것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될 때마다 어떻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 나가는 것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경제 지표를 좀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이제 4월에 미국 실업률 지표가 오늘 저녁에 나오죠.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포트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정경민 차장님. 일단 뭐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따라다니면 죽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랐다고 막 따라서 매수를 한다거나 빠진다고 같이 매도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기저기 따라다니다가 뭐 자기 포지션 다 놓치고 포트폴리오도 망가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시장 투자 심리랑 좀 반대로 가는 이제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반등 때 오히려 조심을 하고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횡보하는 시점에 기회를 보는 이제 이런 관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매매로 본다 그러면
사상 최고 실적을 동반해서 사상 최고가를 보이고 있는 종목에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확고한 지지선을 갖고 그냥 밑에 쭉 누워있는 종목을 중장기 호흡으로 접근을 하거나 저는 이렇게 좀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매매에 임하셨으면 그래도 이렇게 좀 변동성 심한 장을 잘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오히려 조심하고 하락이 클 때 매수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략을 김준우 부지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보면 5월 4일 날 FOMC 끝나고 나서 반등하지 않겠는가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았는데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는 말은 오늘 뭐 실업 지표도 중요합니다만 5월 11일에 있는 이제 CPI 지수, 미국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시장의 컨센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약간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좀 낮게 너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미국 이렇게 인플레가 좀 잡히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면 저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는 베어마켓 랠리든 안돌레리든 좀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11일에 있는 미국의 CPI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단기적으로 다음 주 11일에 CPI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장 얘기를 딛고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좀 가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던 이 자동차주가 올해 내내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4월에 뭐 자동차 판매량은 중국 봉쇄나 뭐 이런 영향으로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또 미국 시장을 좀 열어보니 4월에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서 현대 기아차가 또 2위를 또 점유를 했더라고요.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점유율 추이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충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최근에 그래도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방어가 잘 되는 게 바로 자동차 섹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올해 들어서 이게 MS 10% 내외로 5위 안쪽으로 좀 이제 안착하는 점유율을 안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MS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의 이런 뭐 미국뿐 아니라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을 좀 보자면은 글로벌 기준 현대차가 이제 30만 9천 대 그리고 기아가 23.9만 대를 기록을 했어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4월 달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와 이제 중국 상해 락다운 이슈를 감안을 한다면은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의 뷰는 상대적으로 방어가 잘 됐다라는 언급이 좀 많고요. 전기차의 경우 4월 달에 미국에서 8,954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점유율로 치면은 이게 12.5%인데 테슬라에 이어서 MS를 2위를 차지하는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서도 이제 다른 분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물론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모멘텀과 같은 부분이 주가의 상승을 좀 더 견인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 참 기분 좋은 소식 같은데요. 또 전기차가 유럽과 인도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그룹 뭐 전기차 라인업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경쟁력을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경민 차장님. 일단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가성비예요. 가성비가 좀 좋은 그런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 내부적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없는 살림에 잘 실적을 찍어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 테슬라가 1분기에는 이제 점유율이 54%, 현대기아차가 11%, 4월에는 각각 테슬라가 46%, 현대차가 12.5%. 그러면은 이제 두 자릿수를 이미 좀 점유를 했다는 뜻이죠. 근데 그 뒤를 뭐 스텔란티스, 뭐 포드, 폭스바겐, 도요다 뭐 이렇게 좀 쫓아오는 상황인데 잘 팔리고 이 팔렸던 자동차 점유율이 크게 올랐던 자동차들을 보면 아이오닉 5 그리고 넥소는 뭐 제쳐두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판매 대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역시 이제 EV6, 기아 EV6와 니로 요게 좀 굉장히 좀 선방을 했고 이런 차종들이 사실상 엔트리 전기차로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뭐 일단 테슬라로 바로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좀 이 밸류체인이 100% 잘 완성된 그런 이제 유럽이나 다른 이제 미국 차들에 비해서는 모델들이 좀 잘 나왔어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현대차가 선택과 집중에 성공을 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뭐 최선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도 YOY 기준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품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있는 실적에 전기차 비중이 올라가니까 멀티플이 올라가서 주가가 좋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자릿수 시장 점유만 유지를 해준다면 이렇게 좀 추가, 그러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주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뭐 하락을 한다거나 뭐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수급을 보일 그런 섹터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자릿수의 점유율을 유지를 해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부족을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기아가 1분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5월부터는 점진적으로 이 반도체 쇼티지가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밝혔거든요. 반도체 공급난 해소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 앞으로 좀 뭐 예측할 수 없지만 네.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차장님? 저는 뭐 해소돼야 되나 보다 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예측하기에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뭐 아직 뭐 충분한 재고를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신뢰도가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수량에 있어서 자동차의 생산 차질에 있어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이제 팩트로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전략이 뭐 저는 지속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향후 반도체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차량용 소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된 그런 차량들을 보면은 뭐 전기차 외에는 뭐 투싼, 뭐 스포티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더라고요. 역시 좀 소형 세그먼트에 좀 집중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자동차 부품의 수급을 불안한 거는 계속해서 유지는 되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잘 팔리는 북미 쪽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도 EV 차량과 이 소형, 중소형 또 SUV에 집중하는 이런 전략으로 어느 정도 이 공백기를 나름대로 이제 또 상대적으로 잘 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수치까지는 영업이익을 찍어내진 못하겠습니다만 상대적인 강점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신차 가격 인상, 뭐 판매 인센티브 감소 등으로 평균 판매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익 성장의 모멘텀으로 꼽히던데요. 이 평균 판매 가격 추이와 그에 따른 이익 상승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김준호 부지점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보면은 이제 1분기 때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미국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현상대로 파악을 해야지, 만약에 실적이 조금 미스매치가 났고 전기차 점유율도 낮은 상태인데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심해야 되겠지만, 지금 뭐 우리가 눈으로 보면 확인하는 팩트들이 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자동차가 좋아도 정말 좋을까 이런 의심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걸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뭐 이제 반도체 공급단이나 이런 게 다 해소가 될 거로 저는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전체적으로 기술이 문제가 있다던가 차 자체 결함이 있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공급이 안 되는 이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자동차도 계속해서 좋게 보고 또 판가도 올라오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저는 뭐 일단은 어느 정도는 가격 전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전기차로 시장이 바뀌는 판도가 아니면은 가격 전가가 언제까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전기차로 점점점 이게 전환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우리가 사실 현대기아차가 UAM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그동안 굉장히 좀 소외가 한 1년 가까이 소외가 좀 됐는데, 그 애플카 이슈로 좀 확 떴다가 좀 소외가 됐는데, 저는 뭐 우리 다시 한번 반도체와 함께 쌍두마차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저는 기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이렇게 이제 뭐 가시화되고는 있지만 그동안 자동차 업종이 계속 좀 누워 있었던 기간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이거 믿어도 되나라는 좀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기아가 현대차를 넘어서서 동생이 뭐 형보다 낫다라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완성차의 현대차 기아 중에서 어떤 걸 좀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두 분은 뭐 부품주 중에서 좀 좋게 보시는 종목들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차례대로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부지함장님부터? 네. 저는 뭐 현대차 쪽보다는 기아를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가 보면 항상 주가가 거의 동행하지 뭐 서로 완전 반대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시총 사이즈나 탄력을 봤을 때는 항상 그동안 보면은 과거를 봤을 때 상승하게 되면은 그래도 수익률만 봤을 때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탄력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뭐 현대 기아차 다 현대차나 기아차나 다 좋다고 보지만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는 뭐 좀 더 기아가 조금 더 기대 수익은 좀 더 높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품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사실 요즘에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심한 시장이다 보니까 리스크를 굳이 테이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를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 주를 매매를 한다면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좀 부품주 업체들은 개별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부품 관련 좀 스몰캡 시가총액이 이제 5천억 언더인 회사에서는 좀 오트렉스라는 회사를 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실적을 보면 대부분 다 적자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흑자 순이익 기준으로 11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었고 최근에 이제 액면 병합을 하면서 3주 동안 주가가 좀 거래 정지가 됐다가 해제가 됐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부품 업체들은 결국은 현대차 기아가 이끌어주거나 아니면은 개별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모트렉스라는 회사의 개별 모멘텀은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이제 지분 100% 보유한 회사가 있는데 지금 북미에서 푸츠마이스터라는 회사하고 지금 굉장히 점유율을 1, 2위를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에 따른 수혜가 굉장히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 건설기계나 이런 관련 업종들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모트렉스의 주가가 좋았던 게 좀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론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부품 업체를 매수를 해야 되는 투자 포인트는 모멘텀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 섹터 아니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정경민 네.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홀딩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주가를 좀 보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뭔가를 줄이고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자동차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계속 좀 보유하고 만약에 이제 조금의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그때 좀 분할로 좀 편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이 제조업이라는 게 사실 싸게 떼어와서 비싸게 많이 팔면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부품주들한테 그 몫을 나눠줄 만큼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넉넉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 부품 단가를 뭐 속된 말로 좀 후려치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좀 그 제값을 다 쳐주진 못할 그런 시기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뭐 물론 이제 모트렉스 저도 굉장히 그 인상 깊게 그 리포트를 밸류 파인드에서 나온 걸 좀 보긴 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좀 완성차 쪽 그리고 오히려 이쪽에서 어떤 지표 종목을 가지고 컨트롤 하시는 게 조금 낮은 수익률일지언정 훨씬 더 좀 대응하시기가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세 분 모두 완성차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주 그리고 부품주에 대한 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슈콕 종목톡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김준우 부지점장님의 종목인데요. 삼성물산의 최근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 발표 후에 올해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상사가 서프라이즈를 주도했고 건설과 패션의 이익 성장도 돋보였습니다. 1분기 호실적의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삼성물산을 말씀드리는 게 삼성물산 개인 회사에도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지주사 전체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삼성물산을 가져왔고 지주사 중에서는 삼성물산이 대장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대표적으로 갖고 왔지만 전반적으로 지주사를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퀀트K에서 이제 그 슈퍼게임 유명한 김종환 씨가 이제 한화에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처럼 지주사에 대한 전반적인 좀 우리가 좀 되돌림을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지주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뭐 한 50%는 디스카운트를 받죠. 연결로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삼성물산은 뭐 그중에서도 이제 본업도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
지주사들이 50%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불문율로 좀 돼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IT 부품주도 멀티플 7, 8배밖에 못 갔던 게 사실인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 10배 이상 15배까지도 충분히 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보면은 이제 그 예전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100배까지 갔었는데 그때는 주가가 100배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바이 레포트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 30, 40배 수준이 되긴 하는데 이 멀티플이라는 건 사실 멀티플이 있기 때문에 간다기보다는 좀 후행적으로 가고 나서 평가를 받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전 지주사는 좀 우리가 좀 충분히 좀 다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지주사들이 저평가돼 있다는 건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주식장에 사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멀티플이 얼마가 타당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거기에 저희 너무 목매이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도 높고 하방 경직성이 있고 또 저평가가 있는 그 회사가 딱 지주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주사를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포트폴리오 제가 항상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매매이기 때문에 그 한 축으로 가져가는 것이 좀 굉장히 좀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선은 이제 지주사 전체를 조금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주사 중에서는 또 삼성물산을 이제 탑픽으로 좀 꼽으신 것 같은데, 지주사 그간 디스카운트를 봤더니 50% 디스카운트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자, 그럼 이제 삼성물산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죠. 이제 전 사업 부문이 고르게 또 성장을 하면서 올해 성장 전망이 더욱 밝다라는 또 이 전망이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성장을 이끌어갈 향후 모멘트 텀이 어떤 것들이 지금 있나요? 네, 울산은 뭐 건설 부분도 있고 또 뭐 에버랜드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주사들이 대부분 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딱 다른 거 다 빼고 물산이 갖고 있는 전자의 지분 가치만 딱 지금 삼성물산 시총만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만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주가가 과연 설명이 되느냐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또 주가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또 코로나 19 이후에 올라왔다가 지금 코로나 19 이전 수준보다 조금 못하거나 그 수준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의 저 뭐 일어날 수 있는 포텐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 충분히 저는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제가 한 가지 또 제 여기서는 제가 좀 최근 들어서 좀 상상을 하고 있는 뇌피셜 한 가지 첨가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퇴직연금 시장이 한 300조 되고요. 개인연금이 80조 되는데 이 부분들이 DB형, 대부분 DB형으로 가입이 돼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DB형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 이게 뭐 한 2%대의 채권에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이게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5%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가 일어나고 많은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수익률이 너무너무 좀 저조하기 때문에 또 이번 신정부가 들어서면 신정부가 또 여러 가지 규제는 항상 다 완화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시장의 주식시장을 좀 열릴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연금이 퇴직연금이 되면 쉽게 뭐 주식시장에 확 들어오겠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충분히 지주사들을 충분히 그 연금들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겠는가 해서 여기서 한 10% 20%만 해도 거의 한 뭐 40조, 80조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 돈들이 지주사로 간다고 한다면은 뭐 대표적인 대형 우리 그룹사들의 그 지주사들, 뭐 삼성, 삼성물산, 뭐 한화, 또 뭐 저는 지켜본 게 LX홀딩스도 있고요. 이런 지주사들에도 충분히 좀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뭐 미래를 너무 제가 맞출 수는 없지만 좀 상상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충분히 좀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전 지주사는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한두 종목 정도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또 삼성물산의 건설이라든가 뭐 패션이라든가 상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혹시 어떤 모멘텀들이 좀 최근에 있을까요? 보면 패션 부분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삼성물산이 개별적으로 실적이나 개별 사업의 영업이익이 잘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저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물산은 당연히 저는 물산을 사는 수급들,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들의 대부분은 저는 삼성물산 개인의 실적, 물론 이제 지주사가 개별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완전히 빵이고 연결만 막 많이 돼 있으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물론 개별로 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 정도로만 보고요. 저는 삼성물산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사업 단에서의 그 영업이익도 물론 잘 나왔습니다. 이번 게 잘 나왔고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지주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이제 지배구조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산이 가지고 있는 전자지분만 해도 지금 물산 시총과 똑같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지배구조가 계속 저평가돼서 이렇게 가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주사들에게 충분히 저는 한번 턴이 올 수 있지 않나. 지주사들이 마이 턴 외칠 때가 한번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부분별 성장 모멘텀도 짚어주셨지만 지주사로서의 매력을 더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바이오벤처 투자도 수소사업 구체화 등 신사업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 신사업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외형 성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바이오라는 것이 요즘에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저평가를 많이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평가인지 이제 밸류 그동안 이제 고평가가 이제 거품이 빠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좀 섹터 자체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좀 많이 기대했던 메디온 같은 경우도 신약이 일단은 좀 약간 좀 좀 한 발 물러선 경향이 있고 또 그 전에 헬릭스미스 신라젠도 많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주들 바이오벤처들이라든가 이런 투자가 좀 뭐 잘 되기 위해서는 임상 1상 뭐 파이프라인 임상 1상 과제가 몇 개 있다 뭐 이 정도 과거의 밸류로가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임상 1상 파이프라인이 몇 개가 있다 2상 파이프라인 몇 개가 있다라고 해서 뭐 당장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일단은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워낙 회사가 튼튼하고 크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나 미래 포테니큰 바이오도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삼성물산이 하고 있는 삼성물산을 공부하실 때 물산이 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업들 물론 좋지만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물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을 보면은 개별적인 사업들도 굉장히 실적이 패션 부분도 그렇고 잘 나왔고 바이오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시장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레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이 빼고 개별 단에서도 굉장히 시장에 좋은 평가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굉장히 하단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가치만 해도 지금 시장에서 받고 있는 디스카운트가 좀 과하다라고 좀 인식이 되고 있고 이런 뭐 지주사의 디스카운트도 말씀하셨지만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잖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물적 분할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을 하는데 상속 개시에 따른 배당 지급 확대와 또 위상 강화 이런 지배구조 이슈에 따라서 삼성물산이 또 수혜를 좀 기대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깜빡 빼먹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배당도 굉장히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앞으로 이제 좀 그런 쪽에서 좀 투자를 새롭게 집행하는 자금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높고 배당도 높은 이 지주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 않겠냐.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슈퍼게임 김정환 대표가 이제 한화에 보낸 서한이 있는 것처럼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주주들 친화적인 그런 그것들이 계속 생길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보면 올해 보면 애플이라던가 또 이런 쪽도 보면 자사주를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자사주를 90조, 60조 정도 계속 그 매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하면 그냥 나중에 블럭키를 때리는 게 바로 소각합니다. 소각을 해버리거든요. 우리는 물론 미국을 많이 벤치마크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주사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너무 이제 승계 구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삼성물산은 더군다나 이제 이재용 회장이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언도 했고 하기 때문에 저부터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충분히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배당이라든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측면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빠질 자리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내가 시장을 보고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가 전략을 짜겠다고 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좀 주식을 좀 사봐야 되겠는데 뭘 살지 모르는데 지주사가 없다 그런 분들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주사는 사보는 것이 저는 충분히 아주 괜찮은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의 배당 지급 확대 매력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경민 차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요. 삼성물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아주 많은 종목입니다. 제가 뭐 소위 속된 말로 이 바닥에 들어온 게 이제 2004년도에 들어왔는데 그 동안에 매매를 해서 한 번도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재미를 못 보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저의 논리가 이제 김준우 부지장장도 짚어주셨지만 이제 그 지분 가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제 접근을 근데 그런 괴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이상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언급을 해주셨던 자리
지금 삼성물산이 더 빠질 곳이 없어요. 빠질 것도 없고. 그리고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의 그림자처럼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는 저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삼성물산의 바닥대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요인이냐고 좀 생각을 해보면 역시 본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건설에 대한 기대치가 좀 뭐 충분히 시장에서 좀 녹아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사 부분이 정말 오래간만에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상사 부분은 어쨌든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는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삼성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삼성물산이 휴대폰 유통, 배터리 관련된 소재 유통 이런 걸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삼성 전반적인 이제 캡티브 마켓을 쥐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풀려가는 그런 상황만 나온다면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그 에너지가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뭐 말씀 계속 드립니다만 확고한 지지선을 딛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그림이고 삼성전자와 다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뭐 대형주 중에 뭐 충분히 고민해 보실 만한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부분의 기대치가 유효하고 달러 강세 속에 상사 부분의 매력 부각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주가 한번 살펴볼게요. 주가가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며 상승 분위기를 타다가 11만 5천 원 부근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주가 하방 압력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지점장님? 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 레포트가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은 뭐 한 15만 원, 18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일단은 지금 들어간다면 시장 영향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건 전체적으로 시장이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는 데 무게를 두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반영했다고 보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 나스닥이 코로나 때 34%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보면 한 24% 정도 빠졌거든요.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이 왔을 때 34%가 빠졌는데 지금 이제 24% 정도 빠졌다는 거는 그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약간 과하게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더 그전에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저는 시장이 특히 11일 날 CPI에서 이제 미국이 인플레가 어느 정도 고점을 지났다는 픽아웃 했다는 거의 어느 정도만 좀 증명이 돼도 저는 시장이 좀 하반기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전 고점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도에 20년 21년에 찍었던 고점 정도까지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약간 좀 크게 보고 가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목표가 평균이 16만 3,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5만 원 정도의 룸이 있는 거네요. 일단 증권사 레포트도 저렇게 나오면 상당히 뭐 말씀드리면 증권사 레포트가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고 언더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저 레포트만 보더라도 저 뭐 레포트는 이제 그 우리 똑똑하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충분히 밸류에이션해서 나온 부분들인데 사실 시장이라는 게 항상 언더슈팅 아니면 오버슈팅이지 적정 주가에 머무르는 주식은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주식은 언더슈팅 아니면 오버슈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런 적정 주가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지금 사서 모아가서 충분히 우리가 적정한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충분히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FN 가이드에서 애널리스트의 평균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였고 지금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주사가 없다면 지주사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카본인데요. 정경민 차장의 종목 입니다. 조선 기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죠. 네, 지난 수요일에 콕톡의 선박 엔진 업체인 HSD 엔진도 출연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조선업황이 회복을 받으면서 기자재 업체들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의 이 수조 호조세가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불러오는데 LNG선의 시장 현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뭐 좋죠. 뭐 지금 누가 봐도 뭐 천연가스 뭐 전쟁 이슈도 있고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LNG선 수주가 뭐 사상 최고를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카본은 사상 최고치예요. 사상 최고 주가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은 이래서 최고치를 가는구나. 저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꺼내보는 이제 카드가 좀 됐고 천연가스의 호황기는 이게 한 달 하고 말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두 달 하고 말 것도 아닌 것 같고 상당 기간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이런 조선의 수주가 커지면
텐베거 종목은 기자재에서 나옵니다. 보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을 이쪽으로 좀 눈을 돌리셔도 좋겠다라는 좀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올 1분기에 26척을 수주를 했어요. LNG선만. 뭐 작년 1년 동안 65척을 했는데 26척을 1분기에 좀 달성을 했는데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대우조선해양도 이 본행제를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은 좀 방식이 달라서 본행제를 쓰지 않는 LNG 그 운반선을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5월 2일 날 공시가 하나 떴죠. 대우조선해양 쪽에서 652억 정도의 뭐 100% 확정 공시는 아닙니다만 이제 의향서를 좀 내면서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의 신공법,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공법에 의한 그런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면 그렇게 보면 이제 현대중공업 계열, 현대삼호나 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쪽으로만 수주가 나왔었던 쪽에서 사실 LNG 쪽에 특화된 조선사는 대우조선해양이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이 뭐 제가 밀떡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군함 잠수함 잘 만들고요. 그러니까 밀봉시키는 걸 굉장히 잘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LNG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화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쪽의 수주가 현실화되고 뭐 내년 내후년 수주 받는 것이 한국카본까지 연결이 좀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가져왔던 수주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그동안 좀 이렇게 가격 인상으로만 주가가 올랐었던 부분이 이제 소위 뭐 달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P와 Q 모두 감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올라가면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환호를 하고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한 논리는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한국화본이 대우조선해양과 652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네. 공시를 했죠. 기존 고객사인 삼성과 현대가 아니라 이 대우조선해양을 고객사로 확보한 게 또 다른 뭐 성장 모멘텀으로 그렇죠. 보이는데 향후 기대 효과를 그러면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얼마만큼 이제 수주를 가지고 오느냐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일단 뭐 일본은 완전 배제가 됐고요. 일본이 가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운반선에 대한 그런 방식은 이제 완전히 좀 도태가 됐고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프랑스 기술인데 프랑스한테 이제 로열티를 주고 우리가 좀 사용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현대삼성,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조선사 하나 정도가 세계에 있는 LNG를 거의 다 LNG 운반선이죠 아직까지는 추진선까지는 아니고 운반선을 다 지금 수주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중국은 떼어놓더라도 만약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쪽에서 뭐 이 수주가 나오는 것을 이제 이게 받아간다라고 하면 지금 있었던 매출에 적어도 막 50% 이상은 뭐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이게 한번 말씀드렸듯이 1년 반짝 뭐 저러다 말겠지 하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나오는 실적보다는 아마 2023년, 2024년에 올라올 이제 그런 실적을 이제 현재 가치화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좀 자극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매출이 반짝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매출이라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화본이 생산하고 있는 본행제가 LNG선의 이 호황뿐 아니라 건자재나 항공우주, 수소 뭐 이렇게 다양한 사업과도 연관성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미래 연료로 꼽히는 액화수소 본행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제가 추정한 거는 그건 거의 배제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왼손은 거들 뿐 뭐 이렇게 그 뭐 수소 쪽이나 또 우리 항공 우주 산업 쪽에 있는 이제 뭐 이런 로켓이나 이런 것들도 다 카본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낚싯대 또 뭐 골프채 이런 것도 다 카보네이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얇은 소재를 이렇게 겹겹이 만들어서 이제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소재인데 뭐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한국 카본의 관점은 뭐 UAM이나 뭐 말씀드렸던 이런 건자재나 이런 것까지 미치기보다는 얼마만큼 수주를 더 늘려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소나 뭐 항공 모빌리티, 건자재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약간 부수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얼마만큼의 수주를 이 앞선 조선사로부터 속된 말로 땡길 수 있느냐 이게 좀 핵심으로 좀 보고 있는데 어렵지 않게 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게 한국화본을 UAM 관련주로 좀 네. 엮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관련이 많이는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없을까요? 뭐 이제 뭐 시제품 정도죠. 아직까지는 이게 상용화되지도 않았고 이제 뭐 몇몇 회사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게 이제
합쳐서 어느 정도 이제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단계이고 이게 뭐 금속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큰 드론이잖아요. 이게 되게 가볍고 단단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몇 년 후에 얼마만큼 상용화될지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뭐 5년 후가 될지 뭐 7년, 8년 후에 얼마만큼 매출을 지금 뭐 할인율로 땡겨서 얼마의 가치가 되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것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역시 이제 수주 쪽이 P와 Q를 얼마만큼 늘려가느냐 이게 좀 핵심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리스크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네. 요즘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도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이 부분이 뭐 판매가로 잘 전이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해요. 네,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MDI라는 소재에서 수출을 하는데 이 MDI가 이제 벤젠에서 뽑아내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작년에는 그 MDI에서 뽑아내는 게 이제 스판덱스도 뽑아내요. 이게 섬유잖아요. 섬유. 이게 탄소 섬유. 그 섬유 쪽인데 그게 좀 뭐 재고가 없다 보니까 중국이나 뭐 이런 우리 뭐 레깅스나 뭐 골프류나 등산류나 이런 데에서 재고를 확충하기 위해서 그걸 엄청나게 좀 빼다 쓰다 보니까 MDI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올해의 실적은 다소 좀 느슨해질 것 같아요. 슬로우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수주의 기저 효과죠. 그게 굉장히 좀 낮은 가격에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올해부터 받는 수주에 있어서는 올라간 가격을 좀 전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올해 실적은 그냥 쏘쏘 아니면 조금 역성장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매출은 확실히 살아날 것 같고 내년에 이런 밸류에이션을 땡겨왔을 때는 이렇게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것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게 시장에서 수긍을 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참 그 올라가지 않은 곳이 없네요. 없죠. 네. 네. 인건비랑 인건비도 그렇고 저희는 안 오릅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 월급만 안 오르고 네. 주식 수수료는 절대 안 오릅니다. 수수료 요즘에 영원 시대죠. 예, 평생 무료 뭐 이런 네. 상황이어서. 그래도 또 이렇게 돈을 벌어서 좀 수익을 내면 참 좋을 텐데 네, 시장이 좀 안 좋죠. 그러면은 한국화본에 대해서 부지점장님은 혹시 어떤 뷰로 보시나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매일매일 검색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종목들을 공부를 하는데 한국화본도 이제 일단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크게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예전에 보면 이제 고영이라던가 또 우리가 뭐 작년에는 에코프로비엠, 그 2016년, 17년 그 정도에는 또 KMW도 그랬고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좀 종목들 같은 경우 기관들이 자기들 수익률 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률 커버하기 위해서도 이제 뭐 신고가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국화본이 모멘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밸류를 더 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밸류라는 건 사실 주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모멘텀이 이렇게 풍부한 상황에서 우리 정경민 차장님께서 이제 그 UAM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사실 또 밸류를 붙이면 더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한국화본도 지금 52주 신고가에서 모멘텀이 적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전 뭐 홀딩을 추가로 하셔도 되지 않나. 그리고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접근을 해봐도 조심스럽게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좀 리스키하다 보니까 또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 국면인 것 같습니다. 참 수급이 좀 이슈를 만드는 것 같아요. 뭐 UAM 이슈로도 또 지금 시장에서 좀 새롭게 좀 엮이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13,500원, 14,000원 정도 진입 가격, 그러니까 매매의 관점입니다. 매매의 관점에서는 뭐 요 가격이면 문제 없어 보이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2만 원 선, 그리고 목표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요즘엔 손절이죠. 손절 라인은 12,000원 이렇게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화본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슈 콕 종목통 마지막 종목, 방송 미디어 골프 관련주인 KMH입니다. 이충원 대표의 종목인데요. 국내 방송 송출 서비스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골프 관련 이슈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탄탄하게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먼저 골프 사업 현황부터 점검해볼까요? 네, 일단 이 회사는 먼저 이게
골프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 회사를 사실 아시는 분들은 이 회사를 어떻게 아냐면은 키스톤 사모펀드 쪽에 이제 지분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이 알려졌었는데 의외로 이게 경영권이 이제 지분을 다시 이 회사가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프장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이 워낙 좀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골프존이나 이런 업체들을 보면은 PR 밸류를 한 14배 정도 최근에 많이 받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고는 있는데 이 회사는 그래도 이와 관련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이라서 좀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업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송 송출 서비스 업체고요. 그쪽에서는 뭐 엄청나게 뭐 큰 수익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골프장이 뭐 인구와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 이제 뭐 주변에서도 이제 골프 치는 뭐 MZ 세대가 많아졌다. 그로 인해서 골프웨어 산업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또 방송하기 전에 여쭤보니까 이미 이 업체가 갖고 있는 골프장을 또 옆에 계신 분들을 많이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좀 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여주 신라 CC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파주 컨트리 클럽을 갖고 있고 옥산 레저라는 떼제베 CC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이 골프장도 원래는 갖고 있었는데 자산 유동화를 하면서 지금 위탁 운영만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자산 유동화 ABS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 거의 2천억 원 이상을 지금 가져왔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최근에 계속 이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지금 좀 소송에 조금 있는데 이 최근에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영종도 근처에 있는 스카이 72cc라는 데인데 이게 홀수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회사 이제 골프장이거든요. 뭐 바다 코스, 하늘 코스, 레이크 코스, 뭐 이제 오션 코스 이렇게 해서 총 72개의 홀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 회사가 나중에 또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사상 최대 실적을 굉장히 좋게 달성을 했고요. 매출액뿐만이 아니라 단기 순이익까지도 거의 600억 정도 달성을 했는데 물론 이 회사는 이제 계열사가 21개가 되다 보니까 순수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보면은 그래도 392억 원의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게 뭐 굉장히 고평가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저평가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신라시시, 파주 컨트리 클럽, 떼제베 위타군요, 그리고 스카이 72까지 뭐 정말 뭐 골프 레저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골프 존도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굉장히 좀 성장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골프와 레저 산업에 있어서는 성장 계획이랑 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가 따로 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떼제베 CC를 자산 유동화해서 이제 현금화한 자산을 바탕으로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좀 신사업으로도 돈을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게 뭐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골프 인구가 많아졌었죠. 팬데믹 때.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해외로 좀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 국내 쪽이 아니더라도 해외 쪽으로도 이 자금을 한다면 충분히 성장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사실 제가 이 회사를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의 약점은 시장에서 모르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골프존이나 뭐 골프웨어 이런 업체들도 보면은 이름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근데 KMH 하면은 뭐 하는 회사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가 향후에 또 IR도 좀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좀 알아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볼게요. 레저가 제일 높고 그리고 방송 미디어, IT 제조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기존 사업인 방송 사업과 반도체 부품 소재 사업의 비중이 다소 좀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캐시카우 역할을 안정적으로 해주곤 있죠. 그 비중이 줄어든 게 절대 수치라기보다 골프 사업이 잘 돼서 골프 사업 비중이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방송 서비스, 뭐 영화 채널, 드라마 채널을 다 영위하고 있는 업체고 반도체 쪽으로 보면은 그래도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 KMH를 들으셨다면은 거기 그 회사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KMH 하이텍이라는 회사의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 이 회사가 지금 뭐 실적도 생각보다 지금 뭐 업황이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상황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실적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소재와 부품 산업 모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IC 트레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에서 필요한 업체들 거에 대한 부품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뭐 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바로 골프장 사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대 주주인 키스톤 PE와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종료가 됐다. 근데 이 종료가 된 것을 시장에서 좀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좀 안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 아닌가요? 사실 경영권이 분쟁이 나면은 뭐 이미 주식시장에도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게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기존에 최대 주주 지분이 한 30%대에 불과했지만 최근에 53.7%까지 지분에 다시 한번 좀 확보를 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 아시아 경제 이런 지분도 다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경영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넘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아까 제목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레저 산업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회사의 의지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최대주주 지분이 확대되면서 경영 안정성과 책임 경영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경민 차장님의 의견이 또 궁금한데요. 네. 아드님이 가져오신 종목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네, 뭐 일단 제가 다 가본 골프장이네요. 네. 예, 뭐 다 중급 이상 되는 이제 골프장들인데, 뭐 사실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습니다. 뭐 그리고 뭐 잔디 몇 개 관리하고 뭐 이런 게 뭐 돈이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뭐. 그래도 좀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죠. 그런 면에서 골프존이 보여줬잖아요. 이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얼마만큼의 마진을 남겨내는지를 좀 보여줬다 보니까 저는 그거랑 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충분히 해보셔도 될 만한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충원 대표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KMH의 레저 부분의 성장성을 봤을 때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최근 뭐 골프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골프 산업의 매력이 또 상당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KMH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웬만하면 다 50%가 넘습니다. 지금 제가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이 회사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다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다 내고 있는 회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향후에 이 회사가 어떤 이제 그 자금을 갖고 어떻게 행보를 보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추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증권과 보고서가 많이 없었던 업체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 시장의 움직임과 크게 연동되는 거 없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목표 주가 12,000원 정도, 손절가는 좀 짧게 7,5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5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 다음 주 저희가 투자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경민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다음 주 투자 전략 한번 짜주실까요? 뭐 다음 주 그렇게 시장이 좋을 것 같진 네. 않아요. 그래서 좀 뭐 매매를 할 만한 이제 그런 정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실적을 보였던 최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으로 손절가를 짧게 딱 잡고 그렇게 좀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이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좀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좀 무거운 종목들은 좀 관망 심리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우 부지점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차장님은 실적과 신고가 그리고 빠른 손절을 지금 주셨거든요. 어떻게 저희 대응할까요? 저희가 잠깐 과거를 되돌아보면 작년 1월에 3,100포인트 넘었을 때, 3전에 96,800원 갔을 때, 그리고 7월 달에 3,300포인트 갔을 때 아, 지수 3,000만 깨지면 꼭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2,640포인트거든요. 그 제가 볼 때는 그때를 떠올리면은 저는 뭐 지금은 주식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는 뷰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저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 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영 보고 있고, 네, 이제 다음 주 11일에 있는 미국의 CPI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픽아웃했다는 것만 좀 보여주면 시장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등했는 그 픽아웃했다는 걸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전략을 좀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일단 11일날 좀 픽아웃했다는 좀 그 지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반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장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충원 대표님도 투자 전략 짧게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수요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제 우리나라였죠. 어린이날 때 아, 이제 악재가 다 끝났네. 이제 주가 올라가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어제죠.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바로 그게 상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시점은 뭔가 예측과 예단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시장에서 떨어지는 칼날 단순하게 많이 싸 보이네 주가가 라고 했다가 오히려 더 하락하는 경우 굉장히 요즘에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좀 갖고 가되 좀 대응의 영역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 확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어린이날에 그 미장 오르는 거 보고 어린이날 선물이잖아 했는데 지금 폭락이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준우 DB금융투자 잠실지점 부지점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주식시장 힐링 마무리 종목콕도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